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육이의 머무르다 다육스테이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들 보면서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육이가 한물 갔다입니다. 요즘 근방에서 다육이 정말 한물 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한 60%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새로운 유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저도 다육이 한창 붐일 때 2020년에 입문을 했지만,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보면서 20년에는 정말 붐이었을 정도로 신생 다육이 채널도 많이 생기고 키우는 사람도 정말 많이 생겼었는데요. 근데 2년을 거치고 올해는 새로운 유입도 없고, 그리고 그때 한창 하시던 분들도 많이 접으셨더라고요. 다육이 채널도 접으시고 다육이도 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는 요즘은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거의 없죠. 거의 판매방만 올려오고 이렇게 일상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거의 한정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육이 한물 갔다. 어느 정도 좀 슬프지만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방역 제한이 좀 풀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을 찾아가고 여행도 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다육이 같은 저의 집순이가 좋아하는 이런 취미 생활은 요즘은 새로운 유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매니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육이 매니아층만. 저도 친구들 여러 꼬셔보고 있지만 안 넘어오더라고요. 다들 자기 사기 바쁘지. 요런 취미 생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열심히 꼬셔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다육이들 채널 영상들 보면 조회수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옛날보다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근데 대체로 인기 많은 게 판매방이더라고요. 근데 그 판매방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니아들만 남았으니까, 매니아들은 요런 거, 새로운 일상들, 다육이 키우는 일상들보다는 자기 거 예쁜 거 사고 싶고, 예쁜 화분 사고 싶은 이런 욕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판매방이 더 인기가 있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방향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더 예쁜 다육이를 살수 있고 더 예쁜 화분을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뭐한 가지 바람은 이런 일상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진짜 새로운 유입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채널들 생기기 바빴는데, 요즘은 제가 보는 채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뭐 영상 진짜 많이 올리시던 분들도 많이 사라지시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다육이를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종자가 생기고, 또 이런 크는 걸 보면 정말 저는 즐겁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이렇게 물등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차지만 아직은 정말 즐겁게 다육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 가지각색으로 생김새가 다르니까 안 즐거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오늘은 다육이 한물 같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한물 간 다육이지만서도 열심히 즐기면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